너의 아빠는 용감하시니라는 표현을 할 건데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다는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 그렇지. Your dad is brave. 발음이 맞냐 틀렸냐는 별로 고민하지 마. 그냥 맞든 틀리든 하면 되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틀릴까 봐, 내 발음이 틀릴까 봐 조용히 아무 말안 하려고 하는 게더안 좋은 거야. 오케이. 누가 다 완성했습니다. 너의 아빠가 용감하다. Your dad is brave. 그렇지. He is brave 하고 똑같은 거 만들었네요. Your dad is brave. 그러면 얘는 그냥 얘, 이 문장은 그냥 얘를 묻는 말로 바꾸면 끝이 나네. 오케이. 너의 아빠는 용감하시니? Is your dad brave? 그렇지. Is your dad brave? Is he brave? 하고 똑같은 문장. Is your dad brave? Is your dad brave? 그래서 여기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your dad, my dad,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 My dad 대신에 뭡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be를 사용하죠. brave가 어떤 시니까 be 동사랑 같이 문장을 만들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떻다 그러나? 그래. 그는 겁이 없다 그러네요. Coward. 그렇지. No. Yes, he is not coward. Good. Yes, he is not coward. 그래서 he는 뭐 대신 왔고? My 그렇죠. 우리 아버지, my dad 대신 왔고, coward의 뜻이 뭔것 같아요? 이런 뜻인 것 같죠? 그렇죠? 겁많은 어떤 시죠? 겁많은. 그럼 coward가 겁많은이라는 어떤 시고, coward의 반대말은 뭐예요? 오케이. 겁많은의 반대말은 용감, 그렇죠. 용감 아니죠? 용감하니 뭐죠? 용감하니 뭐였더라? 배웠던 것 같은데, 그치? 브레이브였죠, 브레이브. 용감한 브레이브. 겁많은 coward. 서로 반대말 관계예요. 오케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니? 이러네요. 그 남자아이. 한번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그 남자 아이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단어는 더 보인대 단어는 그 남자에게 더 보이는데 더 보이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죠? 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 남자 아이가 겁 많다부터 만들겠네요. 그 남자아이는 겁 많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boy 그렇지. is coward. 그렇지. The boy is coward. 하면 되죠. Is the boy coward? 뭐야, 뭐야. 그렇죠. 근데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The boy is coward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된다? Is the boy coward? 그렇죠. Is he coward? 하고 똑같은 문장. Is the boy coward? Is the boy coward?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The boy 대신에 he로 바꿔서 대답하죠. 그 남자는 뭐 겁이 많다 할 수도 있고 아니야 겁이 없어 할 수도 있겠는데 대답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No, no he is not coward. 그렇지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오케이 not coward 한번 어떠세요 not coward 겁 많지 않은, 그렇지. 어떤 시죠? 여기까지 붙으면 겁 많지 않다고요. 이것만 있으면 어떤 겁 많지 않은. 겁 많지 않으면, 겁 많지 않은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하고 반대말 관계다? Coward하고 Brave는 서로 반대말 관계. 그렇지. 반대말 관계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그 달리기 선수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The runners지, the runners. run이 달리다지, 그치? 그렇죠. 이 달리다라는 말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er을 붙이면 달리는 사람, 달리기 선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리기 선수들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runners, the runners. 그 달리기 선수들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The runners. 좀더 runners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보니까 한 명인 것 같아, 여러 명인 것 같아. 이죠. 그러니까 더 러너즈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데이지. 그러면 데이랑 같이 사용하는 비 동사를 따져보면, 데이는 am이랑 같이 써, is랑 같이 써, are랑 같이 써.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질문을 바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How 그렇죠. How are they? 한 거죠, 지금. How are the runners? 했죠. are the runners? How are they? 걔들 어때? How are the runners? 그 달리기 선수들 지금 어떤 상태니? 어떻니?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the runners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아니, 아니, The Runners가 그 달리기 선수들이잖아. 더 Runners의 뜻이 그 달리기 선수들이지, 그치?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그 달리기 선수들이란 말 대신에 그들이란 말로 바꿔 쓸수 있지, 뭐, 개들, 이런 말, 그치? 그 사람들, 이런 말로 바꿔 쓸수 있지, 그치? 그래서 The Runners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은 The Runners 대신에 뭘 써서 대답한다? 그렇지, they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대답해, the runners 대신에 how are the runners? 그랬더니, They 그렇죠, they are thirsty라고 대답하네요. are thirsty. thirsty 계속해서 목마르다가 아니고 목마른이니까 be 동사랑 같이 합쳐서 어떻다 목마르다 만들었고요. they는 뭐 대신 왔죠? 그렇지, the runners 대신 왔고, 그 달리기 선수들, 그들 이렇게 한 거고, thirsty의 뜻이 목마른 이란 뜻이니까 어떤 시가 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뭐겠어요. 어떤 목마른. 그렇죠?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 thirst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던 거였더라. 그렇지. are가 일로 are they를 만들고 있죠. they are they 해서 묻는 말 하고 있네요. how are they? how are the runners? they are thirsty 하고 있네요. 오케이, 훌륭하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 너는 언제 졸리니? 만들어 볼 차례인데, 우리가 천천히 한 걸음씩 가니까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나는? 너는 졸리다. 그렇죠. 너는 졸리다. 그럼 너는 졸리다라는 표현은 문장의 두 가지 종류, 비동사, 하다시 중에서, 뭐, 비동사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하다시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너는 졸리다라는 표현은? 하다시, 졸리다라는 하다시가 있나요?
여기에 이 표현할 때 sleepy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세리야? 그쵸, sleepy의 뜻이 졸리다예요, 졸린이에요? 졸린이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너는 졸리다라는 표현할 때 be 동사가 필요해요, 하다 시가 있는 거예요? 가 필요한 거죠, 그쵸? 얘는 하다시가 들어가는 표현이 아니죠. 너는 졸리다라는 표현은, 그쵸? 자, 그러면, 너는 졸리다부터 먼저 만들어 봅시다, 그쵸? 너는 졸린다. You 그렇죠. 누가? You가. 어떻다? Are sleepy. 누가다가 요렇게 만들어졌네요. You are sleepy. 넌 졸리다. 자, 그럼 이제 묻는 말 시작됩니다. 먼저 첫 단계, 넌 졸리니? sleepy? 그렇죠. Are you sleepy? 그럼 문장 완성. 너는 언제 졸리니? When 그렇죠. 언제인지가 궁금하니까 when부터 시작하죠. When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오케이. 언제 졸려? 그랬더니 나는 한뭐밤 10시쯤 되면 졸려. I am sleepy. 누가 다 했네. 그쵸. 누가? I 가. am sleepy. I am sleepy. 난 졸리다. 그 다음에, Around m, 10 p.m. 이렇게 읽으면 돼. Around 10 p.m. 따라 읽어볼까? Around 10 p.m. 오케이. 그러면 저 익숙하게 하기. I am sleepy. Around 10 p.m. 그렇지. I am sleepy around 10 p.m. 오케이. 그러면 around 10 p.m.의 뜻은 대략 오후 10시쯤. 뭐 오후란 말안 넣어도 되겠다. 그렇지. 대략 오후 10시쯤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한 10시쯤? 누가 10시쯤? 이렇게 대답했어. 그럼 뭐라고 물었길래 10시쯤? 이랬을까? 바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10시쯤?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과 10시쯤이란 대답은 서로 잘 어울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시쯤, around 10 p.m.은 when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Are 그렇죠. 여기에 you로 바뀔 거니까 am도 따라서 are로 바뀌었고 you are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are you. 그 다음에 얘가 궁금했으니까 when are you sleepy? 라고 묻고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오늘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문장을 한것 같아요.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안녕. 예. 오케이. 준비됐어? 오케이.